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 루아를 이용한 간단한 로블록스 게임을 만드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후 로그인을 해서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들어가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면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로블록스 이 기본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 베이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화면이 제가 게임을 만들게 될 기본 화면이고요. 제가 오늘 만들 게임은 로비 화면과 이 전장 화면을 만들어서 플레이어가 로비 화면과 전장 화면을 오가면서 전장 화면에서는 싸울 수 있게 하고 로비 화면에서는 싸울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보는 그렇게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 파일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파일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저장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저장할 폴더를 생성해서 뭐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이 로블록스 폴더에 있는 파일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로블록스 테스트라고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앞에 보이는 화면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탐색기에 보면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제 기본 제가 만든 로비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 화면을 만들어야겠죠. 먼저 이 화면에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누르고 이 밑에 속성 값을 쭉 내리면 이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사이즈는 X, Y, Z축이고요. 지금 사이즈를 200, 200 정도로 만듭니다. 좀더 줄일까요? 좀더 줄여서 150, 15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보기가 좀더 편해졌죠. 여기서 베이스 플레이트는 이제 제가 로비 화면으로 쓸 공간이고요. 그리고 전장 화면을 옆에 한쪽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장 화면은 위에 있는 이 파트에 블록을 눌러서 이 블록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동 버튼을 누르고 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앞으로 만들 전장인데 크기를 좀더 키워야겠죠. 크기를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큰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일단 전장 면도 똑같이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아, 이게 전장화면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파트라고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 이름을 바꿔서 파이프 플레이트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이 앵커드가 이 지금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앵커드를 체크 표시를 해야 이 플레이트가 밑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장을 만들었고, 오른쪽에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처럼 위에 스폰 포인트가 스폰 로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스폰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 똑같이 파트 블록으로 해서 동을 주세요. 가운데로 동을 시킨 다음에 위를 조금 키워야겠죠. 조금 크네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것도 속성을 조금 바꿔서 색깔을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색깔을 좀 마찬가지로 화이트 플레이트 색깔을 좀 줘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폰 포인트까지 만들었고요. 네, 스폰 포인트도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스폰 포인트.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장과 로비 화면을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텐데, 이렇게 그냥 세 개를 이렇게 덩그러니 놔두면 좀 보기 불편하니까 이 워크스페이스들 공간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폴더를 눌러서 새로운 폴더의 이름을 하나는 로비,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전장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트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비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와 그리고 스폰 로케이션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화이트에도 이렇게 얘를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 전장과 로비 화면을 만들었고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화면상에서 캐릭터가 나타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트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스크립팅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먼저 제가 맨 처음에 구현할 거는 이 게임을 시작할 때몇 초가 남았는지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화면상에 이제 UI에 텍스트를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요. 오른쪽에 이제 스타터 GUI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스크린 GUI 를 누르게 됩니다. 자, 이게 화면상의 UI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객체고요. 네, 여기서 또 스크린 GUI에 플러스를 눌러서 텍스트 라벨, 네, 텍스트 라벨을 만들고요. 이거를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몇 초가 남았는지 표시를 하는 거니까 여기 위에 화면이 나오죠. 화면 가운데에다 두고 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속성에 들어가서 일단은 텍스트를, 네, 여기 텍스트 창 있죠? 라벨을, 게임 시작까지 10초. 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조금 키워줄게요. 텍스트 사이즈를 한50 정도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가 조금 보기 불편하죠? 네, 그래서 박스를 좀 백그라운드와 색깔을 맞춰서 투명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딨지? 아, 네,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런시. 네, 이걸 0에서 1로 내려주면 박스가 보이지가 않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텍스트까지 만들어 봤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좀 바꿔 줄게요. 게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UI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에 들어가서 서버 스크립트를 누르고요. 이제 이 헬로 월드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크립트 이름부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사용할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플레이어가 지금은 아까 플레이를 했을 때한 명이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플레이어가 여러 명이 계속 생성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플레이어 수를 확인하고 전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제 로컬 펑션 업데이트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네,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이제, 추가해야 될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데, 먼저 이제 게임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또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 게임 이 텍스트 메시지. 그렇게 두 개에 대해서 변수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게임의 리플리케이티드 스토리지. 여기에다가 이 변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이 리플리케이티드 스토리지는 이 서버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클라이언트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서 이 리플리케이티드 스토리지에 있는 변수를 보고서 클라이언트에서 읽어서 화면에 UI에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변수는 게임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하나는 불 변수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게임 스타티드. 그래서 true면은 게임이 시작되고 false면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 텍스트 메시지 이제 게임 시작 뭐 10초가 있었죠. 네, 그거를 또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string 변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게임 메시지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게임 리플리케이티드 스토리지 안에 있는 변수를 이 메인 함수에서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가 만들었던 게임 스타티드 이 불 변수였죠. 는 게임 점 리플리케이티드 스토리지 있는 게임 스타티드 게임 스타티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똑같이 게임 메시지는 하는 변수도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리플리케이티드 스토리지 안에 있는 변수를 가져오는 거죠. 점 게임 메시지 네. 그래서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로비에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while라는 전체 루프에, game started에 있는 값이, value가 false일 경우 이게 조건문이고요. 그래서, do를 하면,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를 또 추가해 줄 건데, 플레이어의 이제 명수를 세서 이제 플레이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아니면은 뭐 플레이어를 대기한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레이어를 지정해주는 변수를 만들고요. players 그리고 이거는 game.players 네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어스는 여기 위에가 워커스페이스 밑에 있는 이 플레이어스 이 플레이어스에 이제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가져오는데 이 getChildren은 이 플레이어스 안에 있는 배열들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플레이어스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플레이어의 수를 또 변수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yer count 성은 샵 players. 네, 그래서 샵을 붙이게 되면은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변수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if 안에 자, 만약에 플레이어의 수가 1명보다 적으면, 그러면, 게임 메시지를 value. 이거는 스트링이죠. 플레이어 대기 중. 아무도 없으니까 기다려야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플레이어가 여러 명 있다.
때는 이제 이게 세어가 좀 있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게임 아까 만들었던 그 텍스트 메시지를 이제 10초에서 이제 점점 초를 줄여가면서 이제 1초가 됐을 때 전장으로 보낼 수 있게. 그래서 5번으로 i는 10부터 1까지 그리고 1씩 감소해 가면서 이제 게임 메시지에 게임 시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 i에는 10부터 1까지 이제 1씩 감소해 가면서 하나씩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은 이제 스트링 간을 연결해 주는 그런 문자로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초에 이제 하나씩 진행이 for 루프가 하나씩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8, 1까지 넣어주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else 문을 for 루프를 다 돌아가면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어야겠죠. started가 true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트를 종료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1초 정도 딜레이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함수를 선언했으니까 실행을 해야겠죠. 기술 업데이트 로비를 하면은 이제 함수가 실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뭐 전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만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이 게임 스테이트의 그 스트링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UI 표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그다음 그다음은 네, 이 여기 있는 이 메시지를 실제로 이제 변경해서 이제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점점 초가 줄어드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이 스크린 GUI 네, 여기 있는 이 게임 스테이트에 있는 이 게임 스테이트가 이제 텍스트죠. 네, 요거를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거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로컬 스크립트에도 마찬가지로 로컬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줄게요. 게임 메시지는 게임.replicated storage 있는 게임 메시지겠죠. 이 변수를 가져와서 바꿔줘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로컬 게임 스테이트 스크립트 점 parent 점 게임 스테이트. 자, 여기서 이 스크립트는 지금 이 로컬 스크립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로컬 스크립트의 parent는 스크린 GUI겠죠. 네, 이 스크린 GUI에 게임 스테이트를 가져온다. 네, 이거를 이제 게임 스테이트라는 변수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임 메시지는 changeDead. connect function.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게 게임 메시지가 이제 변경이 되면은, 이제 실행되는 그런 함수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 게임 메시지가
계속 변하겠죠. 네, 그래서 텍스트가 이제 게임 메시지점 밸류 이렇게 만들어서 이 게임 메시지를 이 게임 스테이트에 대입해서 이제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한번 하고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 보이시다시피 네, 게임 시작까지 이렇게 2초부터 쭉쭉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거를 10초를 아니고 5초 정도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로비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전장으로 이제 게임 스타티드가 변경되었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플레이어가 전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지금은 게임 스타트가 true 되고요. 자, 그리고 게임 스타트가 변경되면 이니까 일단 업데이트 로비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게임 스타티드가 변하게 된다면 아까처럼 똑같이 커넥트 펑션 게임 스타티드가 변하게 되면 실행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게임 스타티드가 true라면 이제 플레이어를 지금은 한 명이지만 이제 플레이어가 여러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플레이어를 하나씩 순회 가면서 이제 전장으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for i player here's children 이용해서 하나씩 다 순회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to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플레이어 있는 캐릭터를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girlCharacter는 플레이어 있는 캐릭터죠. 네. 변수 하나를 더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포지션 계속 전장으로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지 설정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스폰 포인트를 만들어 놨죠. 게임에 있는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파이트에 스폰 포인트 점 그리고 C프레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C프레임은 이동과 회전 값을 가지는 트랜스포메이션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 값을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키려면 자, 캐릭터는 휴머노이드 파트점 C프레임 포지션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값을 이동시킬 때이 휴머노이드 루트 파트에 이제 C프레임 값을 넣어서 이제 실제로 이동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전장으로 이제 플레이어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약간 업데이트 로비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업데이트 파이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전장에서의 이제 스크립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전장에서 이제 로비로 옮겨가고 그리고 로비에서 전장으로 옮겨갔으니까 이제 전장에서 로비로 옮겨가는 네, 그런 업데이트 파이트 플레이트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업데이트 로비 밑에 똑같이 function 업데이트 파이트 플레이트 이렇게 좀될것 같고요. 이게 또 똑같이 얘처럼 얘도 5초니까 여기다 똑같이 5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y는 여기서 여기까지 1씩 감소를 하고요. 여기서 게임 메시지를 아까 위에도 게임 시작까지 뭐 점점 i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게임 메시지 점 변류 위와 비슷하게 만들어야겠죠? i 점점 초가 남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전장에서 이제 초가 남았는지 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될 거고 그런 변수가 될것 같고요. 똑같이 1초마다 돌기 위해서 웨이트를 같이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장이 이제 초가 다 끝나면 다시 이제 로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게임 스타티드 이게 false가 되겠죠. 점 value는 false.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만약에 false로 바뀌면은 똑같이 밑에 있는 이 callback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명씩 호출하면서 이제 로비로 돌아가야 하니까 이제 여기는 게임 스타트에서 트루니까 이제 false일 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false일 때는 데이트 else 여기 else 이거 똑같겠죠? 네, 한 명씩 플레이어를 순환해 가면서 else 로비로 보내야 하니까 여기는 좀 달라지겠죠? 게임 점 워크스페이스에 로비에 있는 스폰 로케이션 네, 위로 이용을 하겠죠. 스프링 캐릭터 점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초가 지날 때마다 이제 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이 저희가 만든 이 스폰 플레이트와 스폰 포인트와 이 스폰 로케이션에 이 플레이어가 파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폰을 할때 이제 초가 바뀌어서 스폰을 할때 플레이어를 이 스폰 포인트나 스폰 로케이션에서 살짝 띄워서
스폰을 시켜서 이제 이게 겹치지 않게, 이 스폰 플레이트에 겹치지 않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스폰을 하기 전에 이게 만들어야겠죠. 포지션. 여기다가 이제 플레이어를 살짝 띄워야 되니까 이제 벡터 3.6 그래서 좌표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높이가 이제 Y축이기 때문에 이 Y축으로 10 정도 이제 위에서 스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else가 끝나면 이거는 이제 update 로비, 네, 로비로 가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true에서 이제 포지션 바꾸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4초, 3초, 5초, 6초 뒤에 이렇게 보면은 전장으로 이동을 했죠. 자, 이동을 해서 다시 5초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어가 전장에서 이제 싸워야 하니까 도구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싸울 때 가장 이제, 좀 스탠다드한 이제 검을 이용해서 이제 로비 화면에 있을 때는 검이 없지만 이제 전장 화면에서는 검을 만들어서, 아니, 검을 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게, 여기서 검을 장착하는 그런 코드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위에 로블록스 이 텍스트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네, 여기 도구 상자를 눌러주시면, 네, 여기 기타가 있네요. 그래서 설치해서 검이니까 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소드를 검색을 한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를 뭐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이 소드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은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 툴을 기본 스타트팩에 넣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냥 노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이 나와 있죠. 검이 여기 보면은 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이 클래식 소드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값들, 이제 썸네일 카메라 뭐 이런 거나 이제 마우스 아이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볼 텐데, 자, 먼저 이 검이 또 전장으로 스폰될 때 검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서버상에서 찾을 수 있는 스토리지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클래식 소드를 제가 아까 했던 이 리플리케이티드 스토리지에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제 메인 스크립트에서 다시 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스타트드가 되었을 때 검을 지급하기 때문에 게임 스타티드 여기 체인지드 여기 트루에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포지션까지 하고 네, 여기 밑에서부터 하면 되겠죠. 자, 검을 지급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플레이어 를 모두 다 수행하면서 하나씩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품은 안에서 만들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범에 대한 변수를 하나를 만들게요. 도구니까 툴이라고 하죠. 네, 툴은 점 replicated 저랑 똑같이 이렇게 되고 클래식 소드였죠. 소드 점 클론을 해서 하나씩 복사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이 자, 그리고 이 툴을 플레이어에게 지급을 할 텐데, 캐릭터마다 이제 백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팩을 하나씩 넣어주면 될 텐데, 이제 툴을 툴.grant은 player.백팩. 자, 이렇게 해주시면 툴의 부모를 이제 백팩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이제 백팩 안에 툴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팩 넣었고요.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검을 들고 이제 싸우게 되려면 장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게 됩니다. 둘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어가 이제 전장으로 갔을 때 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비에서는 다시 이 툴을 빼야겠죠. 네, 그래서 밑에 이 else 부분에서 코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비에서 이제 툴을 뺄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플레이어가 전장에서 이 칼을 이 장착한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백팩에 이제 들고 있는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모두 다이 검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자면 이 각각 플레이어를 순회하면서 검을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포루프를 했습니다. 자꾸 i there i for 언더바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 툴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pairs 캐릭터에 있는 child란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오브젝트를 들고 있다면 오브젝트를 디스트로이 해주는 과정을 치면 그래서 툴을 없애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팩에 있는 것도 없애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바 오브젝트 인 페어스 레이어 백팩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또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하면 이제 백팩에 있는 이 툴까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있는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가 발을 들게 되겠죠. 그리고 네, 다시 로비에 되면은 밑에 있는 칼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고 백팩에 있는 이툴 누르고 이제 계속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구현을 이렇게 네, 구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